제가 지금 160을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쭉 결을 잡고 있습니다. 결을 잡아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잡으신 다음에 쭉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번개를 자 잡으시고 재밌죠? 쭉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요? 자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빼주세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자 160도죠? 얘를 옆에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 끝끔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해서 속에는 어떻게 돼요? 뜸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경험 없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어서 네, 백파크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 하신 다음에 자, 22 다시 한번 예, 열 보건열도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라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보시면 22mm하고 25mm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 있고요, 결도 살아 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어떤 아름다운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블링블링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